something. 이분 아이디가 류재홍이야. 류재홍. 류재홍 매크리 솔저. 아우. 아, 이분도 영어로 하시네. 그냥 영어가 아니고 여기도 북미석 같은데? 아예 북미섭이야. 영어 보이스 아예 우리나라 서버 아니네. 이분 핑은 안 높은 것 같은데? 북미섭에 사시는 분 같은데? 아예 핑 자체가 낮아. 핑 자체가 18이잖아요 핑이 18이면 이거 북미에서 사시는 분 있네? 이분 아예 북미에 사시는 분이네요. 미국에 사시는 분이요. 아, 금방 에임 살짝 좋았는데. 솔저 공이니까 살짝 조심조심. 오, 피 회복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금방 쌌. 이거 너무 무리 안 했은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금방 피가 50밖에 없잖아요. 이거 솔저 여기 딱 나가 이때 딱 쐈으면 솔저 잡았거든요. 굳이 지금 윈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면 피가 많았으면 윈서까지 기다렸다고 확실하게 노리면 좋았을 텐데, 이게 피가 50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윈서 점프하면 뒤지는 피라서 그냥 확실하게 솔저만 자르고 성광 날리고 신중하게 그 윈서 상대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솔저 하셨네요. 에임 not bad. 오, 에임 not bad. 오, 나쁘지 않아. 솔저 괜찮으신데? 2층 잡아놓는 게 좋죠. 오아시스 맵에서 이쪽에서 솔저가 프리딜하고 있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와서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맵이 전반적으로 아래쪽은 넓은 상태에서 위도 윈슨, 디바 둘 다 있어가지고, 근데 아마 둘 중에 한 명은 올 것 같은데 못해도 윈겐디죠? 아예 돌진 조합이라서 솔저는 아래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오 좋아 좋아 겐지궁. 근데 루시오 잘라놔가지고 아 와 이거 빠르게 확인하고 빠졌어야 했는데 지금 질펑잡 써서 들어왔었죠. 소리 들렸습니다. 두시면 우리 루시오 잘려요. 보시면 아. 안 잘리네. 뭐야 왜 안 잘렸어. 우리 루시오 물리는데. 루시오 아니네요. 우리 루시오 없음. 메르시오스. 내 잘못 봤네요. 눈깔이 꾸렸어요. 근데 메르시 자르려고 했는데 메르시가 지금 힐 타고 올라왔죠? 메르시 잡으러. 그래서 메르시 잘리고 다시 한번 질풍 잡으러 갈렸죠. 제 눈이 좀 안 좋았어요. Sorry, sorry. 어 조심 조심. 솔저 공 켜가지고 좋았어. 우리 호우 좋았어. 오른쪽 돌아가서 2층 자리죠. 2층 자리. 2층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아 왼쪽 애들이 있어. 여기도 자리가 나쁘진 않겠다. 호구 조심, 그랩 조심. 약간 뒤로 빠져있고 우리 팀이 전반적으로 뒤로 빠져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이건 뒤로 좀 빠져있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북미가 점수 올리기 좋은 게 아니고
이분 북미 사시는 분이네요. 북미에 살아도 핑 10대 20대 나오는 거는 굉장히 그쪽 서버랑 가까이 사시는 것 같은데? 보통 한 50? 40, 50 정도 나올 텐데? 힐러 먼저, 힐러 먼저. 오케이, 좋았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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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겐지, 겐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탱커. 오케이. 뒤에 왼쪽에 솔져, 왼쪽에 솔져. 좋았어. 와우, 좋았어. 좋은데? 나선? 평타? 저 루시우 계속 쫓아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뒤에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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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가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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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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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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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겐지 계속 쫓아가는데 오 나이스 힐기 깔고 그냥 좋 우리 팀 뒤진 상황이라서 약간 빼서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먹혔죠?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 좋죠. 첫 번째 구간 이쪽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솔전에 전면에서 대치하기보다는 왜냐면 여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솔전은 웬만한 고지대 잡는 게 좋아요. 겐지 조심. 이거 힐기 깔고 힐기 깔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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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디바 먼저 포커싱. 디바 껍질 뭐야 알맹이 나오면 나선 로켓 빵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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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뒤졌다 안 뒤졌다 오케이 오 에임 좋은데 오 플랫 플레이 스윙고 치고는 에임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플레이 에임 수준 아니에요. 에임은 플레이 에임 수준 아니셔. 못해도 다이아는 되고 좀 높게 치면 마스터급? 막 완전 마스터급이라 보기 좀 애매하고 마스터 초반급? 마스터 걸치는 급 에임? 에임만 보면 다이아와 마스터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에임? 오 모여라 오 괜찮지 괜찮지 왜냐면 지금 리스폰 이제 다시 맞춰서 가는 게 괜찮지 먹힌 상태라서 오 빠져야지 겐지군 그냥 뺀 거야 아 이거 초월 쓰긴 좀 아까운데 아 뽕 겐지구나 그럼 써야지 나 뽕 소리 못 들었는데 빠져야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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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뒤로 빠지면서 자리 잡고 너무 빠지지 말고 여기 여기 자리 잡으면서 호그 잡고 디바 먼저 포커싱 하고 힐 생체장 깔고 겐지 쏘지 말고 오케이 좋았어 포커싱 괜찮아 살짝 우리 팀 있는 쪽으로 살짝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살짝 뒤로 빠져서 겐지 조심 안돼 지금 여기 보면 안돼 겐지 보면 안돼 힐기 깔고 루슈? 약간 뒤로 솔저 공 이쪽 포커싱 하니까 약간 빠져서 힐러 두 명 뒤져가지고 오케이 왼쪽으로 좀 더 빠진 다음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쪽 그래 뭐 자꾸 여기 좀 안쪽 포커싱 잡으면서 약간 조금 포지셔닝 약간 앞에 있는 듯한 느낌 드는데 약간만 더 뒤로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포지션이 약간 이상해 쏘긴 잘 쏘시네요
왼쪽 올라가서 지금 궁궁궁궁궁궁궁궁 지금 궁 타이밍 궁 타이밍 궁 타이밍 뒤에 겐지 있으니까 궁 타이밍 지금도 괜찮아 아까가 더 빨랐음 아까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래도 막힌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애 먼저 솔져 먼저 솔져 먼저 오른쪽에 한 명 더 디바 말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애 아나 어 오케이 아나 뒤졌네요 좀 막고 있는 상황이면 생체장 깔고 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체장을 좀 많이 아끼시는 것 같네요 생체장하고 루시올마 있어도 솔전 충분히 버틸 수 있어서 도주기도 좋고 굳이 힐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 옆에서 생체장 한 번씩 깔아주면 아나 피관리도 도움 되고 이거 솔전에 아군 피 보이는 세팅 켜놓는 게 좋습니다 아군 피 보이는 세팅이 지금 안 켜져 있죠? 피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아나 지금 생체장 맞 그거 수류탄 맞아서 그런 거고 아군 피가 안 보이잖아요 솔저는 팀원한테 힐을 줄 수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아군 피 보이는 세팅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군 피가 얼마 남았는지 알고 생체장 깔아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건데 솔저가 자기만 힐이 되는 게 아니고 팀원도 힐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그리고 힐 양이 크기 때문에 팀원 피 보이는 세팅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나는 모든 영웅 팀원 피보인 세팅 다 켜놨거든요 왜냐면 팀원 피가 얼마인지 따라서 내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가 영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힐을 줄 수 없는 영웅이라도 팀원 피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를 알 수가 있는데 팀원 피를 모르면 우리 팀 피도 없고 우리 팀 지금 힐 받고 있는 그 타이밍인데 내가 들어가는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팀 피를 보고 플레이할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보이는 세팅을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팀원 생각 안 하고 솔로 플레이할 거라면 안 켜두는 것도 괜찮은데 좀 뭐 에임에 거슬린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굳이 에임 굳이 힐 뭐냐 체력 보이는 세팅을 꺼둘 필요는 없어요 왜 켜두는 게 더 좋은데 거나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를 한 개 더 못 얻는 거잖아요 피보이는 세팅 켜두는 사람에 비해서 정보 하나를 못 얻고 게임하는 건데 더 불리하죠 아무래도 이거 디바 말고 다른 애 먼저 포커싱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디바 말고 지금 뽕 받은 디바한테 포커싱 할 필요가 없죠 딜 바뀌지도 않아요 아나가 케어해주고 있으면 웬만한 디바한테 뽕, 아 뽕준 애는 뽕 받은 애는 상대방 입장에서 힐 특히 아나가 상대방 아나가 힐 포커싱을 그쪽에다가 주기 때문에 때리시면 안 돼요 뒤에 있는 그 힐 주는 힐러부터 최대한 견제해서 힐 못 주게 만들고 만일에 힐러 사정거리가 안 닿는 상황이면 뭐야 전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딜러라도 차라리 때리시는 게 낫습니다 솔저가 순간딜이 나성로켓 안 쓰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딜은 센데 순간딜은 별로 안 쓰거든요 딜러 우클릭 한 방에 조금만 때리면 그냥 죽는데 탱커는 순간적으로 녹일 수 있는 영웅이 아니라서 어 원숭이 어 원숭이 살았다 매트릭스 켜고 있으니까 그냥 장전하고 뒤로 빠지는 게 좋죠 어차피 내가 안 싸도 얘는 매트릭스 켜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매트릭스 딱 살짝 끄는 순간에 다시 때리면 돼요 왜냐면 매트릭스 껐다 켰다 딜레이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딜레이가 있거든요 껐다 켰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켜있다가 매트릭스 딱 끄자마자 평탄 몇 방 박을 수 있어요 그 사이 딜레이 동안에 다시 매트릭스 켜더라도 그리고 디바가 매트릭스 껐다 켰다 하는 게 훨씬 그 뭐야 쭉 켜고 있는 것보다 손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주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친추해요. 지금은 접속 못하고요. 매일 리움 06 골뱅이. 눈쟁이님 감사합니다. 친추는 안 됩니다.
생제막 활석에 넣으면 무조건 버릴 텐데요, 팀원 체력. 상대 왜 멘탈 나간 거 같은데? 상대 왜 안 들어와? 상대 이미 지지야. 상대 나간 거 같아, 한 명. 한 명 나갔어, 상대. 상대 한 명 나갔어. 에임은 이번에 에임은 전반적으로 뭐 플레이 수준이라기에는 에임 수준은 좀 높고요. 포지셔닝을 약간 그냥 기본 포지셔닝 잡으시는 건 좀 잘 아시는데 싸우는 도중에 포지셔닝 잡는 게 약간씩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약간씩 조금만 뒤로 빠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커싱도 나쁘지 않을 때는 나쁘지 않게 하시는데 그 아까 뽕 받은 디바 때리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는 가실 것 같고 생체장 쓰는 거 생체장 싸우기 전에 좀 맞으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뭐 솔저나 이런 애들 원거리 조금씩 살짝 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팀원이 주변에 있으면 생체장 깔고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대치 상황이면 팀원한테 전부 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저 공도 빨리 차요. 예전에 힐 주면 궁극기 올라가는 궁극기가 빨리 채워지는 패치 이후에는 솔저가 최대한 팀원한테 힐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솔저 궁극기가 빨리 차요. 그만큼 솔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치할 때는 팀원 사이에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고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맥크리브는 말하셨던 것 같이